오늘은 광매산에 모산제로 해서 한 4시간 코스 돌아보려고 합니다. 이곳에서 광매산까지 갔다 오기에는 거리가 좀 있고 해서 모산제로 해서 좀 짧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모산제에 가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섰는데요. 아이고, 초입부부터 조금 급하게 왔더니 숨이 찹니다. 아, 여기가 초입부에 의외로 계단이 좀 많습니다. 보니까 오늘 날씨가 30도, 31도라고 하는데 많이 덥습니다. 좀 쉬어서 옷 좀 정리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컵라면 마시고 옷 좀 정리하고. 근데 이거 가로로 찍으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. 전화기를 바꿨는데 이제 유튜브 좀 깨끗하게 찍으려고 S22로 엊그제 바꿨습니다.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. 이거 너무 깨끗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. 이곳이 보니까 초입부부터 그래 완만한 곳은 아니네요. 저기 멀리서 보기에도 돌산 같았는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30-40분 올라왔는데요. 막 더운데 여기 보니까 시원한 곳이 있는데 밑에 절이 있어 갖고 불경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.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좋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다 그래야 되나 덥다 그래야 되나. 일단은 너무 좋고요. 많이 덥습니다. 진짜 저번주나 그 저번주에 비해 갖고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에는요 돌산이라서 돌이 많아 갖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밧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산악회 분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네요. 한참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가라고 계단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이곳은 능선이 없고 계속 이제 돌산으로 해서 오르막이 계속 있습니다. 날도 덥고 하니까 땀도 많이 나고 힘드네요. 사람들은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 항매산 철주 꼴락지 쪽은 보니까
밑에 설명 들어보니까 정상에서 정상 주차장에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. 제가 가는 코스에서는 너무 멀고 그래서 오늘은 정상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서 턴하는 곳이 있어갖고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쪽에 보니까 산악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많이들 가시고 계십니다. 지금 이곳에도 지금요 계단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. 오산재 정상입니다. 올라오는데 좀 힘들었고요. 자, 정상석입니다. 지금 이곳에 산악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갖고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. 네, 이곳에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예, 아까 올라오던 계단이고요. 하늘로 가는 계단.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돛대바위. 예, 돛대바위가 보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자, 이렇게 돌아왔고요. 화산길에 정면에 보니까 하늘로 가는 계단, 하늘로 가는 건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하여튼 계단이 아유 거의 한 90도에 가까운 계단인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아찔아찔합니다. 올라오다가 중간에 다리 힘이 풀리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. 오늘 산악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온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 하산길 방향인데요. 하산길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시야도 탁 트여갖고 시원합니다. 가는 길에 잠시 간단하게 식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보이는 바위가 순결바위라고 합니다. 순결바위라고 하는데 왜 순결바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, 바위가 양쪽으로 일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. 저 사이로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좀 찍고 왔는데, 혼자서 찍으려니까 힘듭니다.
네, 가는 길이 계속 돌입니다. 돌리고 돌산으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또 바람은 안 불고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바위가 순결바위입니다. 순결바위. 순결하다는 얘기인가? 아무튼 이 바위가 순결바위라고 합니다. 네, 하산길에 득도바위도 보고 순결바위도 보고 이쪽은 보니까요, 야, 그래도 볼 게 많아갖고 눈만 돌리면은 신기한 돌들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 시원하고요. 하산길이 계속 양지발라 갖고 이렇게 뭐 다니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가 합천인데요. 아우, 합천에 이렇게 황매산에 또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, 온다 하면서도 이렇게 오늘에서야 마음 잡고 왔습니다. 황매산이 철쭉으로 유명한데, 철쭉철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갖고 찾지를 못했고, 이렇게 그냥 어떤 산인가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다음에도 한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보니까 한 바퀴 빙 도는데 한 7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 길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. 용암사지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. 이곳은 용암사지고요. 이곳을 보니까 석탑도 있고 불상도 있고 멋있습니다. 그리고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좀 길을 잘 받는다 그래야 되나, 좀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지금 구름에 해가 좀 가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해서 주말에 즐겁게 산행을 했습니다. 오늘 좀 덥기도 하고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. 자, 모두들 감사하고요. 즐거운 날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